하와이유 퀴즈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마인크래프트 재밌게 즐겨봅시다. 먼저 배드부터 뭐 확인해보면요, 저번 위더 영상에서 올라온 댓글인데, 위더는 70일차 이후에 소환해서 잡는 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전하고 나서 잡는 게 쉽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위더를 잡으면은 네더에 별이 나오는데 그걸로 신옥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오호, 그러면은 결국에는 위더 자식을 잡기는 잡아야 되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뭐 나중에 제가 최종적으로 풀세트 딱 갖추고 준비가 되면은 위더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뭐 액자를 만들면은 약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진짜 비밀의 방 컨셉에 맞춰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액자라, 액자 요거 말하는 건가? 잠깐만, 흰색 양털 좀 깎아봅시다. 그러면 양 니들 일로 와. 헐, 딱대! 아이고, 이거, 미안. 아니, 떼려드는 게 아니었어. 삭, 깎고. 하하! 너희들의 털들을 다 내놔라! 써라. 아이고. 어우, 뭐. 털이 아주 잔뜩 나오는구만요. 와, 한번 썰어 제끼니까 털 45개 실어요? 비밀의 방 완성해보자구요.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씩 설치해준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두 칸짜리 액자를 달아놓고, 아, 조금 칙칙하다. 아, 각이야. 나왔어. 한 칸짜리 나오거든요? 오! 야, 이거 느낌 있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비밀의 도서관 완성! 쫙 이렇게 들어가면은, 숨겨져 있는 마법 부여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약간 해리포터 호그와트 느낌 나고요. 아주 좋아. 야, 이거 그림이 인테리어 효과가 괜찮네. 그러면은 이거 여기도 설치해줘야겠다, 이런 데다가. 어, 그래, 이런 거 큰 거 하나 싹 놔줘야지. 그리고 여기다가도 액자 한 개씩. 어, 어때요? 분위기 좀 살죠? 어, 괜찮네. 오, 뭔가 마왕성 느낌이야. 뭔데 이거? 됐다 마. 어, 이게 액자 하나만 달아줘도 느낌 확 나네요. 자,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이 랜턴, 이 호박 장식을 좀 바꿀 수가 있던데, 댓글 남겨주신 거 보니까 이거 재고 랜턴이라는 걸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더 느낌 난대요. 그래서 재고 랜턴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 간단하거든요. 이거 넣고 이거 넣으면 오케이, 바로 나오죠? 이제 재고 랜턴을 여기다 달아주고 여기다 달아주면 됐죠? 오! 오호! 어, 맞네? 진짜 훨씬 분위기 사네. 야, 됐다. 이제 3층 거의 다 완성이에요, 요 정도면은. 어, 양조기 하나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거 하나씩 늘려가지고, 양조기 하나 더 늘려서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3층은 얼추 마무리 됐고, 1층은 좀 거실로 쓸 건데, 예, 거실 꾸미기 프로젝트 한번 또 진행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또 얘기해주신 게, 화분을 좀 설치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화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이템이 뭐가 필요한지 보니까 점토라는 게 필요했어요. 아, 저 모래가 좀 많은 게 자갈이고 요 밝은 게 점토입니다. 점토를 캐볼까 하요. 맛있는 점토. 아야. 그 다음에 점토를 바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점토 구워주세요. 자, 이제 점토 구우면 뭐가 나오겠죠? 테라코타 라는 게 나옵니다. 어? 뭐야? 이게 아닌데? 아니, 이게 뭐 굳이 섬세한 손길로 캘 필요가 없나 봐요. 그냥 삽으로 파면 됩니다. 점토 조그만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점토를 구우면 이제 벽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걸로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좋았어. 벽돌 획득하면은 화분이 나왔다! 그리고 벽돌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분 3개가 필요하네요. 화분을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데다 딱 설치하는 거지. 허허! 예스!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장미 심을 수 있나? 오! 거실 분위기 확사로. 아, 근데 빨간색이라 조금 별로고 좀 다른 색깔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얀색도 괜찮을 것 같고. 화학꽃
요거도 괜찮은데? 됐다! 화분, 화분, 화분. 노란색 튤립이랑. 아우, 화사해요, 화사해요. 아! 크리퍼! 휴냥아, 뭐했어? 아, 휴냥 이거 바퀴 풀어놔야겠다, 이거. 아, 진짜, 씨. 아! 아, 너무 화나. 아, 왜 크리퍼 자꾸 젠대냐? 너 일로 와봐, 진짜, 씨. 일로 와. 아우! 진짜 난리도 난리가 아니다, 이거. 아우, 마,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 아니, 이거, 여러분, 1층을 벽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튼튼한 걸로다가. 여기다가. 하나 놔주면 됐어 됐어 됐어. 그리고 뭐 아이템 액자를 놓으면은 뭐 식탁 그 비슷하게 뭐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오케이, 아이템 액자를 여기 위에다 놓으라는 거지. 오케이. 오, 뭐야? 야, 이거 영락 없는 식판인데요 여러분. 오, 그릇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탕물 여기 많거든요. 샤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 자, 사탕물 수프. 오케이, 만들었고 여기다 올리면 된다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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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프 한 잔 시원하게 드시죠. 어, 됐다 됐어. 오케이, 야, 1층 거실도 요 정도면은 인테리어 나쁘지 않아요. 뭐 세세한 거는 나중에 좀 더 수정해보는 걸로 합시다. 야, 이거 건축도 재밌네. 그 꾸미는 맛이 쏠쏠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1층 공개합니다. 빠라바라빠. 예전에 그 칙칙했던 모습을 이제 그림을 통해 시선을 분산시켜주고, 그리고 최고급 석영식탁으로 예,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화분을 통해 또 화사함까지 더해주는, 아, 굉장히 모던한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얻었던 네, 금갑옷 있잖아요. 예, 다이아는 입혀봤는데 제가, 아이고, 미안 미안 미안. 슈랄이 다이아 입혀봤는데 황금 말갑옷. 오, 오, 야, 황금 말갑옷 또 간직이네. 야, 무슨 황금 용기사 느낌이다, 이건. 제가 또 근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이거 다이아 갑옷 있잖아요. 이것도 혹시 인첸트 됩니까? 말갑옷이 과연 인첸트가 될까요? Nope. 어, 역시 말갑옷은 인첸트는 안 되네요. 그래, 한쪽에는 호박파이를 둬서, 어, 이렇게. 됐다. 오늘의 메뉴 호박파이와 그리고 사탕머 수프입니다. 하하, 대박. 와, 너무 멋있어 이거. 야, 그러면은 이거 아이템 액자로 그 나중에 창고 같은 거 정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또 운세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행운곡괭이 좀 얻어야 된다. 떠라 떠라 행운곡괭이 뜨나요 뜨나요? 가자. Nope. 갑니까 행운? Nope. 아, 일자리는 좀 그런데. 행운 뜨나요? 오케이! 드디어 떴다! 행운 3자리! 어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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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힘들었다, 힘들었어. 자, 여기다 발라주면은. 오! 행운 곡괭이까지. 아, 획, 아, 득. 됐어, 됐어. 이거를 이제 합쳐주면은, 어우, 완벽한 개사기 꺽갱이 완성입니다. 모루에다가 오마이갓 3짜리라 어, 레벨 순삭나네. 에이 몰라. 됐어 됐어 됐어. 무조건 꽃갱이 완성. 어, 제가 저번에 보물상자에서 바다의 심장이란 걸 얻었었잖아요. 거기서 또 떠돌이 상인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 떠돌이 상인이 바다의 심장과 조합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재료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거기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네. 오케이 오케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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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있었어. 야, 인마, 너 아이템 못 팔아. 딱 파. 그래요, 이 앵무종의 껍데기 이게 구하기가 진짜 힘들대. 제가 그래서 지금 전재산 에메랄드 전재산 다 챙겨왔거든요. 이게 8개인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몇 개야? 하나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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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뭐야? Nope. 끝이야? 더 줘!
아, 세 개가 더 필요하네. 에메랄드가 희귀 아이템 거래할 때 무조건 필수네. 제가 그 에메랄드 많이 좀 획득을 하려면 말이죠, 그 주민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야 이거 보니까 확실히 빨리 좀 주민 좀 데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하루빨리 주민들 데려와가지고 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알이 또 많이 생기긴 했는데, 자 지금 섬세한 꽃갱이로다가 이제 캡시다. 섬세한 손길. 아니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 이거 밟으면 깨지는구나. 어이. 내가 안 했어. 좀만 체 좀만 캐갈게. 오케이 오케이. 와우. 거북이라도 무려 5개나 획득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너에게서 볼 일은 끝났어. 거북이야 잘 먹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빨리 도망가자. 야 오늘 수확이 아주 짭짤 그 자체인데? 앵무조개 껍데기 5개라 거북이 알도 개꿀스. 물약 같은 걸 또 꿀팁 남겨주신 거 보니까요, 예 수중호흡 물약, 예 물약에다가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이 레드스톤 가루를 또 조합을 해주면은 이 지속시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수중호흡 물약에다가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과연 몇 분이 늘어날까? 계속 조합이 가능한 건가 이게? 과연 얼마나 늘어납니까? 똥똥똥. 와! 8분! 대박! 야! 이거 레드스톤 가루 무조건 조합을 해야겠네. 이게 넘사벽이네. 너무 집에만 있었으니까 한번 바깥으로 나가봅시다. 끈을 여기다가 일로와. 이러면은 따라옵니까? 이렇게 하면 따라오는 거 맞죠? 가자! 오케이 밧줄에다 이렇게 끌고 우리 휴라리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자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저 위쪽으로 한 번 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위쪽 한번 탐사해봅시다.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모험 떠날 때는 휴라리 딱 밧줄 묶어가지고 앞으로 가면 되거든요? 첫 번째 목표 저 앞이다. 가보자 휴라리. 저 지금 앞에 있는 섬부터 한번 가볼게요. 저기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왜 또 빛나냐 여기. 아 호호 오 저게 또 빛나는 거구나. 아니 그리고 쟤네 여우들 아직도 저기서 둥둥 떠다니고 있네. 야 뭐해 니들. 이거 여우 3마리나 있는데 이거 나중에 좀 기들이러 가야겠어요. 우선은 오늘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저 섬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지형일까요? 분위기가 좀 다른데? 맞죠? 뭐야 여기? 아 설마 여기가 그 늪지인가? 맞죠? 뭔가 좀 축축한데? 바닥 자체가? 제가 듣기로 말이죠 이 늪지에서 그 슬라임이 나온다고 하던데? 슬라임 어딨냐? 나랑 놀자. 자 그렇다면은 물에 나온 김에 오늘 드라운드라는 예 몬스터가 출몰을 하거든요. 삼지창을 막 날리는 드라운드가 있어요. 개를 잡으면 좀 낮은 확률로 삼지창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개 한번 오늘 얻어볼까요? 한번 파밍 해봅시다. 야간투시 온. 와 세상 환해진 거 벗어. 그렇지 들어간다. 아니 뭐야 난파선이 있었네? 레전드. 와우 대나무에. 뭐야 이거 새로운 아이템 제조법까지 획득. 야 이거 좋긴 좋아 확실히. 근데 오케이 보물지도 하나 더. 야 근데 수중호흡이 진짜 꿀이긴 하다. 물에서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 짠 형이 잡으러 왔다. 좋아 저기 있네요. 삼지창 들고 있는 녀석을 찾아야 되는데. 삼지창 너 말고 너는 너무 약하잖아. 와 근데 이거 산호초인가? 형용 색깔로 이쁘긴 하다. 이거 인테리어 할 때 굉장히 좋겠는데요? 어 뭐야 저 앞에는 뭐 버섯 섬이요? 그리고 제가 못 봤었던 이야 오늘 뭐 난파선 파티구나. 드라운드 잡으러 왔다가 아주 횡재합니다. 횡재해. 와 대박 이게 몇 개요? 아 이거 찾고 비우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뭐 진짜 트레저 헌터인데? 됐다! 일로와!
삼지창! 내 나의 자식아 삼지창! 자 이거 와 잠깐 던지네. 오오오 공격수도 좀 빠르다. 자 치고 치고 맞고 치고 맞고 치고 맞고 맞고 Nope. 아씨 안 나왔어. 지금 다른 애들은 무시하고 삼지창 찾으러 다녔는데 삼지창. 아 지금 여러분들 제가 깜빡하고 녹화 버튼을 안 누르는 바람에 뭐 엄청난 광경을 발견을 했는데요. 밑에 사원을 좀 둘러보다가 이런 아이템들 유적 비슷한 걸 좀 발견을 해가지고 보라색 유공 테러코라 뭐 이런 거 얻었습니다. 근데 대박인 건요. 잠깐만요. 수중호문 물약 더 빨아야 돼.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또 아니 삼지창 얻으러 왔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구조물을 발견했거든요? 이게 뭐 그 유명한 네 그건가요? 바다 신전인가 그건가요? 대박 이거는 또 뭐야? 가디언이요? 설마 저게? 야 이거 지금 뭐 한둘이 지키는 거 아닌 걸로 봐서는 여기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초희귀 아이템이 나올 듯한 느낌이 쎄해요. 아 그리고 아 그 삼지창 제가 지금 계속 그 녹화 끄고 한번 파밍 해봤는데 삼지창 들고 있는 애가 안 나와요. 근데 얘 뭐야? 뭐야? 뭐 레이저빔 쏘네? 어? 에라이 뭐로 갔다 들어가보자. 뭐 죽게 아웠어? 오마야야야 아! 아우! 어 뭐야 레이저빔이요? No, don't do that.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거 캘 수 있는 건가? 잠깐만 안 캐지는데? 뭐야 이거 뭐 저주 걸린 상태에서는 안 캐지는 건가? 잠깐만 이 가디언들 한번 잡아보자. 니들 세냐? 아야 일로와 레이저빔 에바예요. 피하자. 오우씨 저기를 뚫어야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안 뚫어지는데요? 위에 있는 놈들만 한번 잡아봅시다. 일로와 니들이 그렇게 싸움을 잘여? 잘해? 어 뭐야 별거 아니잖아. 두방 컷이네. 죽어 임마 와우 삼지창 이게 얻는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파밍하다가 또 어이없게 이거 바다 신전을 발견을 해버려가지고 어머 좋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아직 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봐요. 이게 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 그래도 오늘 바다 신전을 발견해서 대박이긴 하네요. 여기 또 무슨 아이템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삼지창은 얻는 데는 실패를 했고 바다 사원이라도 하나 발견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생각나신 꿀팁들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삼지창은 다음에 얻어봐야 될 것 같고 이 바다 신전도 준비를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